안녕하세요. 저희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Onyx Flexible and Extensible Data Processing System입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 순서를 맡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전병공 교수이고, 그리고 저와 같이 발표를 할 김주현, 송원욱 연구원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Onyx 프로젝트는 제 연구실에 많은 학생들과 같이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을 아주 높은 하이 레벨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큰 파트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가 짜는 부분인 데이터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렇게 짜여진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스파크라든지 플링크, 하둡 맵리듀스, 테스트 드라이브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클러스터에서 자원을 받아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는 자원 환경, 다양한 자원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구조에서 봤을 때 많은 경우에 새로운 그런 자원 환경, 어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니드가 있을 때 기존의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원 환경에 대해서 보면 기존의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콜로케이트 된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인 디스애그리게이션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임시적인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트랜지언트 리소스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 있을 때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하는 크로스 데이터 센터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로 디스애그리게이션 환경에서는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그런 오픈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노드가 따로 있고 스토리지 노드가 따로 있어서 각각이 따로 스케일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터넷 서비스 컴퍼니가 이런 디스애그리게이션 데이터 센터 구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를 수행하게 되면 중간에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컴퓨터 노드에서 스토리지 노드로 쓰여지고 그다음에 다시 읽혀진 다음에 다시 컴퓨테이션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가 잘 동작하지 않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그런 환경을 보면 트랜지언트 리소스 환경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싶은 게 모든 분들의 그런 소망이실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잠시 이용 가능한 그런 임시 자원을 쓰다가 만약에 그 자원이 다시 필요하게 되면 곧바로 프리엠션 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스크 프리엠션이 자주 나면 기존의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는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환경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여러 글로벌하게 여러 지역이 생김에 따라서 여러 군데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와이드 에어리어 밴드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밴드위스는 아주 적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기존의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이런 점이 고려가 안 되고 그냥 나이브하게 수행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그런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기능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고치는 거는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데이터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나오는 데이터 정도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그런 프로세싱을 받고 싶은 다이내믹스 큐 핸들링이라든지 어떤 잡의 성질에 따라서 잡의 엑서큐션을 다르게 최적화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이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이 바뀔 때마다 그런 잡의 수행을 바꾸는 그런 어댑테이션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기존 프레임워크에 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나 봤을 때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는 플렉서블하지 않고 익스텐서블하지 않다라는 그런 키 오브저베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그런 오브저베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그런 시스템은 오닉스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닉스는 새로운 플렉서블 앤 익스텐서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먼저 하이 레벨에서 오닉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상위로 이제 사용자가 쓰는 그런 데이터 분석 플로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파치 빔이라든지 스파크의 API를 써서 프로그램을 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는 실제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환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먼저 오닉스에서는 데이터 플로우 프로그램을 받아서 오닉스 컴파일러에서 어떤 중간 형태의 대그, 데이터 플로우 대그 형태로 바꾸고 1년의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거쳐서 옵티마이즈 된 엑서큐션 플랜을 런타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런타임에서는 그런 엑서큐션을 받아서 분산 처리하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클러스터 환경에 다양한 자원관리자가 있는데 뭐 얀이라든지 메소스 같은 그런 자원관리자를 쉽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연구실에서 컨트리뷰션하는 그런 아파치 리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패스고요. 실제로 수행하다가 클러스터에서 런타임은 매트릭을 모으게 되고요. 그럼 매트릭이 컴파일러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컴파일러는 런타임에서 얻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자바의 엑서큐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닉스 컴파일러를 보시면 위에 빔 프로그램이나 스파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럼 빔 프로그램을 이해해서 중간 형태의 대그인 저희 오닉스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IR 대그로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빔 프론트엔드라고 하고요. 각각의 프로그램 API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론트엔드를 끼워넣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빔이 지원되고 스파크는 저희가 구현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론트엔드가 중간 형태의 IR 대그를 만들면 컴파일러 안에 있는 옵티마이저가 여러 패스를 적용해서 옵티마이즈 IR 대그를 만들고 그 옵티마이즈 된 IR 대그를 오닉스 백엔드가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런타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엑서큐션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IR 대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R 대그는 상당히 간단한데 프로그램 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빔도 표현할 수 있고 스파크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키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 대그가 있고 각각의 벌텍스와 에지에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텍스 같은 경우에 뭐 이 경우에 예시로 모든 경우를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타입인지 뭐 오퍼레이터인지 아니면 아이터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루프인지 수행하는 그런 곳이 어디에 수행돼야 되는지 뭐 GPU가 필요하면 GPU 노드인지 리저브드 노드인지 아니면 트랜지언트 자원을 사용하면 트랜지언트 노드인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뭐 패럴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프로퍼티를 달 수가 있고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저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지 1대4로 브로드캐스트 하는 건지 아니면 잘 아시는 그런 셔플을 하는 건지 이거 모두도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내는 푸시 방식인지 아니면 받는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풀 방식인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중간적으로 생기는 그런 결과들을 저장하는 스토리지도 메모리에 쓸지 디스크에 쓸지 아니면 리모트 스토리지에 쓸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된 IR 대그를 예를 들면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래시컬 맵 리듀스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오른쪽 벌텍스는 리듀스고요. 제 쪽으로 오른쪽이니까 일단 맵이 있고 리듀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엣지가 셔플하는데 풀 방식이고 중간에 나온 결과는 디스크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잡이 작은 경우에 데이터를 디스크에 매트리얼라이즈하고 풀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엣지 프로퍼티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의 중간 결과를 담고 곧바로 푸시하겠다라고 표현해주면 오닉스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그렇게 수행 방식을 바꿔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IR 대그는 몇 가지 컴파일러 패스를 통해서 옵티마이즈 IR 대그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패스 중에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컴파일 타임 어노테이션 패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벌텍스나 에지에 어떤 프로퍼티를 달아서 뒤에 옵티마이제이션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럴리즘을 정할 수도 있고 엑서큐터 플레이스먼트를 정할 수도 있고 데이터 플로우 모델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그다음에 스테이지 파티셔닝 스테이지라는 그런 단위로 저희가 런타임에서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파티셔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뭐 개발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가 이런 패스를 만들어서 끼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타임 리쉐이핑 패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그 자체를 바꿔서 새로운 대그를 만드는 그런 패스인데요. 예를 들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루프로 꺼내서 루프를 만드는 루프 벌텍스를 만들어 주는 그런 패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시에 반복되는 게 같은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의 루프를 만들어 주는 루프 퓨전도 있고, 어떤 부분이 비슷하게 수행된다 그러면 같이 수행되는 그런 파트를 뽑아서 common sub expression elimination을 하는 그런 패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스큐를 핸들링하는 데이터 스큐 리쉐핑 패스나 런타임 패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패스를 통해서 옵티마이즈 IR 데그가 나오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맵 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런 어노테이션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맵 관련해서는 맵 스테이지에 속하는 그런 인덱스를 부여하게 되고요. 리듀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스테이지에 속해야 되는지 그런 인덱스를 부여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타입, 뭐 맵 오퍼레이터다, 플레이스먼트는 어느 노드에 해라, 그다음에 패럴리즘은 어느 정도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게 옵티마이즈 IR 데그가 됩니다. 이런 옵티마이즈 IR 데그를 백엔드에서 execution plan으로 바꿔서 런타임에 보내게 됩니다. execution plan은 말 그대로 피지컬하게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유닛으로 옵티마이즈 IR 데그를 expand한 거고요. 각각의 스테이지, 스케줄링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 각 스테이지 안에서 어떤 벌텍스가 몇 개의 태스크로 수행이 되는지 같은 정보가 담겨 있고, 그 태스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디펜던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execution plan은 저희 Onyx Runtime로 보내지는데요. Onyx Runtime Master가 이런 execution plan을 받아서 executor를 사용해서 실제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메스터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execution plan이 있습니다. 각각 스테이지가 있고 스테이지의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아무런 디펜던시도 없는 스테이지를 찾아서 그 스테이지부터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스테이지 안에서 각각 태스크 그룹이라는 거를 엑서큐터로 보내서 그 태스크 그룹을 수행하게 되는데, 태스크 그룹은 태스크를 파이프라인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실행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스랑 맵 오퍼레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인 리듀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메스터에서 그 다음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닉스 컴파일러와 런타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오닉스라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플렉서빌리티와 익스텐서빌리티를 어떻게 어치브하는지 오닉스 인 액션 부분에서 김주현 연구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닉스를 개발하고 있는 김주현입니다. 저는 오닉스가 어떤 방식으로 잡을 수행하는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오닉스의 구현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컴파일러와 런타임의 컴포넌트들, 그 다음에 잡 엑시큐션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닉스가 다이내믹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닉스는 프로그래밍 모델로서 구글에서 메인으로 개발 및 사용 중인 아파치 빔을 지원합니다. 스파크 애플리케이션도 곧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닉스는 아파치 리프와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 Yarn, Mesos 같은 리소스 매니저를 손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닉스는 자바 8으로 구현되어 램다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닉스는 크게 컴파일러와 런타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파일러는 사용자 앱을 입력받아 IR 대그로 만드는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 IR 대그를 여러 개의 패스를 통해 옵티마이제이션이 적용된 IR 대그로 바꾸는 옵티마이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옵티마이즈 된 IR 대그를 execution plan으로 바꾸는 백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는 런타임 마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 마스터는 보시는 컴포넌트들을 이용하여 잡을 수행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매니저는 리프와 통신하여 엑시큐터를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스케줄러는 태스크 그룹들을 코디네이션하여 엑시큐터들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각 태스크 그룹, 스테이지, 잡, 전체 등의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잡 스테이트 매니저를 서브 컴포넌트로 사용합니다. 매트릭 매니저 마스터는 매트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제로 매트릭을 드리자면 태스크 그룹의 수행 시간 등이 있겠죠. 파티션 매니저 마스터는 태스크 그룹 간의 중간 계산 값들이 저장되는 단위인 파티션의 위치, 상태, 그리고 트랜스퍼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마스터는 외부 컨테이너로 이루어지는 컨트롤 메시지 통신을 담당합니다. 엑세큐터에는 여러 개의 태스크 그룹 엑세큐터가 생성이 되어 각각 하나의 태스크 그룹을 실행합니다. 각 태스크 그룹의 실행 상태를 관리하는 태스크 그룹 스테이트 매니저는 매트릭 매니저 워커를 통해 마스터로 매트릭을 보내게 됩니다. 태스크 그룹의 인풋, 아웃풋은 파티션 매니저 워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곳인 데이터 스토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현재 어닉스에서는 세 개의 스토어, 메모리, 로컬 파일, 리모트 파일 스토어를 지원합니다. 런타임에서는 잡이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잡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백본 코드를 구현하고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터페이스로 따로 만들어 백본과 인티그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예로 보여드리자면 스케줄러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스케줄러를 붙이면 됩니다. 저희 지금은 디폴트로 배치 스케줄러라는 임플레멘테이션을 바인드 해놓았고요. 또 스케줄링 폴리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라운드 로빈으로 엑시큐터에 태스크 그룹을 보내는 방법들이 있겠죠. 또 하나의 예제로는 뭐 데이터 인풋 아웃풋 데이터 로컬리티를 잘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스케줄링 폴리시도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메시지 인바이런먼트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리프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인바이런먼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뭐 원하시는데 뭐 gRPC라든지 네티라든지 원하시는 인바이런먼트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또 매트릭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키 밸류 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매트릭 메시지를 핸들할 수 있는 매트릭 메시지 핸들러 그리고 샌더 인터페이스도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련된 부분인 파티셔너. 네, 이 부분은 데이터를 아웃풋 파티셔너 어떻게 데이터를 파티셔너를 어떻게 지정을 할지 개발자가 쉽게 구현해서 붙일 수 있고요. 또 아까 언급하였던 파티션 스토어의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메모리, 로컬 파일, 리모트 파일 이것들도 다 이 파티션 스토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잡 엑시큐션들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잡 수행을 유연하게 컨트롤하고 또 execution 프로퍼티들을 확장하기 위해 annotation pass와 policy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에서 반복적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loop extraction pass를 보여드릴 거고요. 추가로 잡이 수행되는 runtime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web UI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MapReduce example을 통해 보여드릴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ALS 예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apReduce에서는 Map과 Reduce 사이의 중간 결과값이 어디에 저장이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Reduce에 입력이 되는지에 따라 수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예제는 두 가지 execution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매퍼의 결과가 실행하는 엑시큐터의 디스크에 모두 쓰인 뒤에 리듀서들이 저장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풀해가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매퍼의 결과가 실행하는 엑시큐터의 메모리에 쓰이는 바로 리듀서들에게 푸시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듀서들이 디스크에서 풀해가는 방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간략한 IR 대그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데이터가 오퍼레이터들 간에 어떻게 흐르는지 조절하기 위해 엣지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execution property 값이 달립니다. 첫 번째는 pull from disk 방식이고 두 번째는 엣지의 push from memory 값이 달리겠죠. 그럼 이 두 값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코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R 대그에 annotation을 달기 위해서는 annotating pass를 implement 해야 합니다. 네. annotating pass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annotating pass는 또 크게 보시면 compile pass를 implement 하고 있습니다. compile pass는 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의 IR 대그에서 하나의 IR 대그를 받아서 다른 IR 대그를 만드는 펑션입니다. annotating pass를 구현하기 위해 제가 미리 패스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먼저 데이터 플로우 모델을 지정하기 위해서 풀 데이터 플로우 모델 패스를 만들어 놓았고 또 되게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푸시 데이터 플로우 모델 패스도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네, 풀 데이터 플로우 모델 패스는 뭐 이것저것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스캐터 게더 이건 셔플이라는 뜻인데요. 셔플되는 엣지에서는 데이터 플로우 모델 프로퍼티를 풀로 설정하라고 해놓았고 또 똑같이 다른 코드는 정확히 똑같은데 이 부분에서 푸시 데이터 플로우 모델의 경우에는 푸시를 지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스토어를 다르게 하고 싶은데요. 데이터 스토어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로컬 디스크 데이터 스토어 패스를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똑같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scatter gather인 경우에 로컬 파일 스토어를 사용하도록 해 놓았고 메모리 데이터 네, 메모리 데이터 스토어 패스는 같은 엣지에 로컬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 스토어를 사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엣지와 버텍스에 달리는 다양한 값들이 잡 수행 방식을 정하는데 그 값을 다르게 달고 싶으면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이미 정의된 annotating pass들 여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했듯이 손쉽게 하나 만들어서 시스템을 확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패스들로 잡을 유연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compile time pass를 만들 수도 있고 composite pass를 만들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policy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olicy는 간단히 compile time pass의 리스트입니다. polic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olicy의 인터페이스는 네, 기본적으로 compile time pass의 리스트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따가 소개해드릴 runtime pass의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가 여러분이 사실상 사용하고 싶은 옵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저는 잡 수행 시에 미니멈으로 거쳐야 하는 패스들로 미리 구성해 놓은 default policy를 카피를 해서 여기 보시면 initiation composite pass, default stage partitioning, schedule group 세 종류가 있죠? 네, 이거를 카피를 해서 full disk MR policy를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꼭 필요한 패스들 이 세 가지 사이에 원하는 패스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유연하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 디스크 데이터 스토어랑 풀 데이터 플로우 모델 패스를 여기에는 사용을 했고 푸시 프롬 메모리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메모리 데이터 스토어 패스와 푸시 데이터 플로우 모델 패스가 있죠. 네, 그럼 잡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을 수행하는데 쓸 스크립트를 보자면 네, 명령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잡 아이디는 뭐 원하시는 잡 아이디를 부여하면 되고요. 유저 메인 클래스는 맵리듀스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니까 맵리듀스 클래스 패스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폴리시 이 부분에 원하시는 폴리시를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풀 디스크 MR 폴리시 를 넣었고요. 네, 유저 아르규먼트에는 애플리케이션마다 원하시는 아르규먼트를 넣을 수 있는데 MR의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패스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고 리프에서 실행이 되고 네. 이 실행을 하면 수행 도중에 각 잡에 대한 IR대그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MR의 IR대그는 이런 형식으로 생겼고요. 방금 다르게 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을 줌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인을 하게 되면 scatter gather edge에 풀 local file store 이렇게 네,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push from memory 방식 아까 push memory MR policy를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수행하게 되면 똑같은 엣지에 push와 메모리가 달려서 실제로 내가 수행하고 있는 IR 대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lternating least squares exampl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LS는 각종 recommendation 시스템에 자주 사용되는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입니다. ML 알고리즘들은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ALS도 동일합니다. 네, 사이클이 동반되는 iterative process를 대그로 표현하려면 보시는 것과 같이 N번의 이터레이션에 대해 쭉 다 나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N번을 특정 컨디션에 대해서 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는 룹을 표현할 수 있는 별도의 IR 버텍스를 두어 태그를 이와 같이 심플하게 표현하고 룹 버텍스에는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아까 돌렸던 MR 잡이 성공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ALS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 아이디는 ALS고 유저 메인 클래스는 alternating least square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optimization policy는 제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iteration policy로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보시면 안에 룹을 실제로 extraction 하는 패스를 네,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유저 아르규먼트로는 뭐 랭크를 어떻게 ALS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랭크 그리고 뭐 이터레이션을 몇 번을 수행할지 등이 보입니다. 네, 실행을 해놓았고요. IR 대그를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의 벌텍스로 여러 개의 엣지가 나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풋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터레이션들을 다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터레이션 폴리시를 거치게 되면 룹 익스트랙션 패스가 돌고 룹 익스트랙션 패스가 돌고 나면 방금 보셨던 이 복잡한 태그가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 네모로 표시된 vertex가 loop vertex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을 줌인을 해서 보자면 네, 이터레이션이 몇 번이 남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터레이션 10번으로 설정을 해서 돌렸죠? 네, ALS를 실행하면서 실제 런타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웹 UI를 통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잡이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에 네, 저희가 띄워놓은 웹서버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실행되는 ALS의 상태가 보이는데요. 이 런타임 뷰에는 스테이지, 태스크 그룹 간의 구성, 실제 태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고 또 실행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황색인 것들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실행이 끝났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각 태스크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태스크들인데 이 태스크가 어떤 펑션들을 실행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뭐 그룹 바이 키, 컴바인, 실제 ALS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정보는 어떤 엑시큐터가 몇 개가 띄어져 있고 그리고 각 엑시큐터에서 어떤 태스크 그룹이 실행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태스크 그룹의 스팬을 보자면 실제 그 태스크 그룹이 수행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도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태스크 그룹이나 각각의 태스크에 달린 정보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네, 이 부분이 스테이지 1인데 스테이지 1에 각각 달려 있는 뭐 IR 대그에서 넘어오는 런타임 쪽으로까지 넘어오는 네, 엑스큐션 프로퍼티들의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타임 스탬프도 찍히고요. 그럼 스테이트 아까 스테이트 매니저 말씀드렸죠? 네, 스테이트들도 관리가 되고 그리고 태스크 그룹이 몇 개가 있는지 지금의 경우에는 잡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패럴리즘이 1이어서 태스크 그룹이 하나만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굉장히 큰 잡들에는 태스크 그룹을 여러 개를 생성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태스크 그룹이 여러 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이 대그에서 보실 수 있는 점은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이터레이션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태스크 그룹 5, 태스크 그룹 6, 7, 8. 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런타임에서는 추가적으로 룹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execution plan은 그 컨디션, 저희가 처음 준 컨디션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컨디션에 맞추어서 룹이 언롤되어 만들어져서 런타임에 서밋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다이나믹 데이터 파티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특정 태스크로 몰리는 현상, 즉 데이터 스큐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스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태스크 간에 적절히 잘 파티셔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잡이 실행되는 도중에는 그럼 어떻게 스큐를 인지하고 다이나믹하게 파티셔닝을 하면 될까요? 네, 여기 보이는 IR 대그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컴파일러에서 애노테이션 패스를 거쳐 각 버텍스 및 엣지에 execution property를 지정한 뒤에 reshaping 패스를 거쳐 대그에서 metric collection을 해야 하는 시점에 metric collection vertex를 넣어줍니다. 네, 여기 넣어주었죠? 보라색으로. 네, 실제 이 대그를 캡처를 해서 보자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이 빨간 박스 아니고요. 여기서 vertex 2에서 3, map to group by key의 scatter gather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네, 줌인해서 보자면 이렇게 보이는데 reshaping 패스를 거쳐서 metric collection vertex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엣지 사이에 하나의 metric collection vertex가 따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엣지가 다른 식으로 태깅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달리는 엣지에는 어떤 런타임 패스가 수행이 되어야 될지 네, 정보가 달리게 됩니다. 네, 컴파일러에서 패스들을 거쳐 옵티마이즈드 IR 대그를 그럼 만든 뒤에는 execution plan으로 바꾸어 런타임에 수행을 요청합니다. 그럼 런타임은 이 execution plan을 수행하다가 metric collection vertex에 해당되는 task 그룹일 때에는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매트릭을 컴파일러로 보내고 잠시 기다립니다. 네, 컴파일러는 받은 매트릭을 이용하여 런타임 패스를 돌리고 네, 새로운 대그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스큐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가 동반됩니다. 네, 런타임은 이 새로운 플랜을 받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데이터 양에 따라 보시는 핑크색과 같이 새로운 리듀스 태스크를 추가하여 실행합니다. 오닉스의 데이터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은 어떤 잡으로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리쉐이핑 패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매트릭을 어느 시점에 받을지 정의를 하고 그리고 런타임 패스에서 그 매트릭을 사용하여 대그를 새로 어떻게 만들지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또한 오닉스에서는 execution property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property 값에 대하여 compile test time 패스를 구현을 하고 또 런타임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의 임플리멘테이션만을 추가하여 execution property 값을 실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닉스에서는 잡의 execution property를 유연하게 바꾸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혹은 새로 추가한 compile time 패스를 사용하여 Composite Pass 혹은 아까 보셨던 Policy로 Execution Property의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송원욱 연구원이 오닉스를 사용하여 실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어떻게 쉽게 구현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송원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시스템 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중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 중 하나인 트랜지언트 리소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이제 자세한 기법이나 알고리즘 등은 여기 유로시스라는 학회에 게재되어 있는 저희 논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당시에는 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나를 통째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어닉스 위에서는 하나의 폴리시로 간단한 작업 몇 가지를 통해서 이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는 이제 트랜지언트 리소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배치 엔진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맵리듀스, 플룸, 스파크와 같은 엔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이제 트랜지언트 리소스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트랜지언트 리소스가 뭐냐 하면은 이제 뭐 검색 서비스나 쇼핑몰과 같은 이제 레이턴시가 중요한 작업들은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원을 굉장히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그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남는 자원을 뜻합니다. 이게 남는 자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더 저렴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트랜지언트 리소스 위에 컨테이너들을 띄워서 앞에 보시는 것과 비슷하게 생긴 데이터 플로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컨테이너 위에 병렬적인 태스크로 표현돼서 실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트랜지언트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레이턴시가 중요한 작업들이 갑자기 다시 리소스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급작스럽게 컨테이너 이빅션이 일어나서 자원을 다 뺏기게 됩니다. 이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있는 뭐 메모리나 디스크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가 다 유실된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데이터 처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별로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약간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했던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래프로 표현된 데이터 플로우 프로그램의 생김새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작업들을 유실되었을 때 그 비용이 더 큰 작업과 더 작은 작업들로 나누어서 아주 작은 양의 reserved resource, 즉 앞서 말했던 데이터 유실이나 이제 리소스가 뺏기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자원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작업들의 이제 복구하는 비용에 따라서 작업들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각 작업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작업들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many to one, many to many와 같은 많은 수의 이전 작업들의 디펜던시가 있으면 이 작업이 유실되었을 때 앞서 일어나야 하는 작업들이 왼쪽에 보이시는 더 적은 수의 이전 작업들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는 작업들에 비해서 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한 맵 리듀스를 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맵 리듀스의 생김새를 보면 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디펜던시가 아무것도 없고 리듀스 같은 경우는 맵 태스크에 굉장히 복잡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의 맵 작업은 트랜지언트 리소스를 그리고 유실되었을 때 비용이 더 큰 리듀스 작업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드 리소스에 할당시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돌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제 두 개의 트랜지언트와 한 개의 리저브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돌려보는 거를 이제 가정해서 보면은 일단 기존의 스파크와 같은 데이터 처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컨테이너의 구분 없이 각각 세 개의 맵과 리듀스 태스크를 올리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리소스에 따라서 올릴 태스크의 종류를 다르겠는데요. 맵과 리듀스가 각각 트랜지언트, 리저브드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려보면 맵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각 맵 태스크가 결과 끝나면 각자의 로컬 저장소에 그 결과 값을 내놓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언트 컨테이너가 이미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리저브드 컨테이너 쪽으로 푸시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대피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 맵 태스크가 완료되었을 때 그 데이터를 이제 해시 값에 해당하는 파티션으로 쪼개서 각각의 리듀스 태스크가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앞서 여기서 보시는 예시에는 리저브드 컨테이너가 하나밖에 없어서 뭐 파티션을 쪼개고 할 필요가 없지만 왼쪽과 똑같은 작업이 일어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파트인데요. 리듀스 작업을 돌리다가 갑자기 트랜지언트 컨테이너들이 자원을 뺏겨서 하던 작업이 유실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데이터와 작업들이 없어져 버리는데 왼쪽에서는 이제 뒤에 있는 세 개 모든 리듀스 작업들이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작업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데이터를 리저브드 컨테이너로 빼놨기 때문에 그 유실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이런 식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좀 더 긴 디펜던시와 좀 더 긴 길이의 머신러닝 접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방법을 어떻게 저희 시스템 위에서 실행했음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어떻게 각 작업들을 트랜지언트와 리저브드로 할당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시로 사용할 프로그램은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 그레디언트 값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서 하나의 변수의 값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류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 생김새의 일부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작업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상정렬한 순서대로 어떤 리소스를 사용할지 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아무 디펜던시가 없는 작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지언트 리소스를 할당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 컴퓨트 그레디언트 작업은 디펜던시가 걸려있는 작업들에 그렇게 복잡한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역시 트랜지언트 리소스에 할당을 시켜주고 그 뒤에 따라오는 어그리게이트 그레디언트라는 작업에는 many-to-one이라는 디펜던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저브드 리소스로 할당시키게 됩니다. 그 뒤에 one-to-one으로 따라오는 컴퓨트 세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테이너로 이동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기다리지 않고 파이프라이닝을 시켜서 바로 작업을 돌릴 수 있도록 같은 컨테이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작업들이 어떤 리소스를 사용해서 실행될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각 작업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reserved는 데이터가 있어도 안전한 곳, 그리고 transien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언제 유실될지 모르는 곳인데요. 따라서 이제 transient 리소스를 사용하는 작업들에서는 reserved 리소스로 굉장히 빨리 데이터가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언트 리소스를 사용하는 작업들에서 리저브드 리소스로 나오는 데이터는 푸시라는 데이터 플로우 모델을 사용해서 빨리 데이터를 대피시키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미 안전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옮겨도 같은 트랜지언트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풀 데이터 플로우 모델을 사용해서 다음 작업에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정된 그래프로 각각의 스테이지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제가 언급한 스테이지는 프로그램 그래프의 일부분, 서브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폴트나 예고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데이터 처리 엔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테이지를 나누는 방법은 원투원으로 디펜던시 연결된 작업들이 똑같은 종류의 리소스를 사용했을 때 똑같은 컨테이너로 할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은 스테이지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스테이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작업은 원투원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지 1으로 나뉘고 그 이후는 원투원으로 연결돼 있고 둘 다 트랜지언트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테이지 2로 나뉘고 그 이후 역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저브드 컨테이너의 원투원 디펜던시로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3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 작업을 이제 어떻게 수행시키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MLR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MLR 작업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LR 코드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지금
제가 사용한 그 네 폴리시를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트랜지언트 리소스 폴리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파도, 벌텍스 엑스큐터 플레이스먼트 패스,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모델, 그리고 스테이지 파티셔닝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결과 값이 JSON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JSON을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앞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큐터 플레이스먼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투원 브로드캐스트나 이런 작업 이런 디펜던시에 대해서는 트랜지언트 리소스로 할당을 받게 되고 스캐터 게더라는 메니 투 메니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리저브드로 할당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데이터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지언트에서 리저브드로 넘어가는 경우에 저기 푸시를 태깅을 해 줬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풀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투원으로 연결되고 같은 종류의 리소스를 사용하면은 같은 스테이지로 묶이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스테이지로 나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스파크와 비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환경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40개의 트랜지언트 컨테이너, 5개의 리저브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모든 컨테이너에서 작업이 돌도록 했는데요. 실험은 앞서 여러 번 이야기한 3개의 워크로드, 2개의 길고 복잡한 ALS, MLR이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썼고요.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맵리듀스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네, 결과값은 다음과 같은데요. Job completion time, 그러니까 그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 더 짧으면은 더 빨리 잘 수행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각각의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예시 등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 위에서 어떠한 작업들을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희 컴파일러에서 어떻게 돌려라 하는 것을 결정해서 런타임으로 넘겨주게 되면 런타임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모듈러하고 설정하기 쉽게 해서 적절히 잘 돌려주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네,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렇게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실행을 했을 때 기존 데이터 처리 엔진들에 비하여 어떤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는지 수치와 함께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환경과 케이스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시스템을 곧 아파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오픈소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픈소스가 되면 저희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컨트리뷰션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